범죄도시 삼마동석, 프랜차이즈 영화는 내 꿈, 지구 끝까지 생각 중, 괴물형사, 마석도가 파렴치한 범죄자를 소탕하는 시리즈는 아는 맛이다.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7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고, 2편은 지난해 5월 개봉해 팬데믹 기간 중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넘긴 한국 영화가 됐다. 한국 영화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오는 31일 개봉한다. 배우 마동석은 주인공 마석도를 연기했을 뿐 아니라 기획, 제작, 각색, 액션, 연출, 편집에까지 참여했다. 마동석을 위한, 마동석에 의한 영화다. 마동석을 1.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는 액션이 우선입니다. 관객분들은 카타르시스, 해소 쾌감을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악당 캐릭터를 잘 쌓아가고, 마석도가 범인을 쫓아가며 느끼는 서스펜스, 조마조마하고 불안정한 심리가 있고요. 극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유머도 있어요. 저도 개그 욕심이 있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요. 시리즈의 브루스 윌리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번씩 여유 부리며 농담하는 개마석도와 잘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스푼의 귀여움, 웃음, 시리즈의 매력을 묻자 마동석은 이렇게 답했다. 3편은 2편에서 벌어진 베트남 납치 사건의 7년 뒤를 배경으로 한다. 마석도는 금천경찰서를 떠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왔다. 광역수사대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수사한다. 마석도는 한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이 거대 마약 범죄와 관련 있음을 직감한다. 빌런 주성철, 이준혁, 과리키, 아오키 무네타카가 한국에서 활개를 치면서 사건은 점점 커져간다. 누구보다 강한 활력을 자랑하는 마석도가 빌런과 만나면 빌런은 틀림없이 마석도의 맨주먹에 고꾸라진다. 3편까지 마석도의 약점이나 개인사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빌런의 서사가 곧 극의 서사고, 빌런의 매력이 곧 영화의 매력이다. 이번엔 빌런이 2명이다. 극이 늘어지거나 산만해질 우려가 있었지만 마동석은 해야 하는 시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동석은 저 스스로가 지루한 걸 잘 못 본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익숙한 것만 가져갈 수는 없다.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몇 호 전 작품을 따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명이라 관심이나 집중이 분산된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안 하면 8편까지 똑같은 얘기해야 하지 않나. 실패를 해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빌런의 모습은 앞으로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빌런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한 외국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성 빌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배우 등을 고려해서 색다른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는 4편까지 촬영을 마쳤다. 4편도 후반 작업 중이다. 오물결 6편은 시나리오 작업이 한창이다. 8. 편까지는 기획이 돼 있다. 마동석은 저희는 지구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 며 웃었다. 프랜차이즈 영화, 는 마동석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다. 그는 제가 프랜차이즈 영화를 굉장히 꿈꿔왔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브루스 윌리스의 시리즈 등을 많이 봤다. 고 했다. 그는 는 저의 전부다. 주변의 운동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다친 뒤 전신마취 수술을 거듭하면서도 운동을 계속한다. 왜 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냥 좋아서 한다. 가 끝이다. 저도 그렇다. 좋아하고, 직업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즈의 대본 작업은 물론 액션 연출, 편집, 프로듀싱에까지 참여하며 각색가, 연출가, 제작가 등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그는 극중 나오는 코미디는 거의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회의를 거쳐 다듬거나 빼기도 하지만 마석도스러운 유머는 그가 직접 쓴다. 3편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가장 큰 웃음을 자아낸 회전하는 원형 침대도 그가 떠올렸다. 그는 영화에서 정말 재미없는 개 정보 전달이다. 그 장면 전에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장면이다. 그럴 때 액션이나 유머를 넣어서 지루한 부분을 상쇄하려고 한다. 고 했다. 액션 장면은 그가 직접 현장에서 편집하기도 한다. 그는 액션 장면은
하블짠, 저와 무술 감독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편집을 그 자리에서 다 해둔다. 그걸 안 해두면 카메라에 안 보이는 액션은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며 제가 현장에서 포인트를 잡아두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영화는 편집이 빨라진다. 고 했다. 그는 복싱 기술을 기자들 앞에서 선보이며 예를 들었다. 직접 메가폰을 잡을 욕심은 없을까? 마동석은 기획하고 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다. 좋은 촬영 감독들을 모아서 하는 게 재밌지. 연출은 관심 없다. 제가 할 몫만 하고 넘치진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제작에 열의를 표했다. 그가 기획해서 제작이 진행 중인 영화가 80편이 넘는다고 했다. 시리즈의 미국판 제작도 논의 중이다. 그는 복서 3분의 1, 배우 3분의 1, 제작자 3분의 1인 것 같다. 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는 개봉 1주 전인 1회매 관객 수 19만 명을 돌파하며 이날 예매율의 절반가량 49.1%를 차지했다. 러닝타임은 105분이다. 그는 액션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글쎄요, 한 10년이 맥스, 최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베스터, 스텔론 형님이에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봐라? 어떻게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 영화 범죄도시 3의 흥행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달 31일 개봉해 15일까지 826만 명을 모았다. 할리우드 화제작 플래시, 와일리멘탈, 이 개봉했음에도 16일 연속 1일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다. 천만 관객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도 한다. 범죄도시 2, 2022에 이어 꿈의 숙장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리즈 영화가 2년 연속 관객 천만 명을 각기 동원하는 두 번째 기록이 세워질 전망이다. 극장가가 불황이라고 한다. 한국 영화계는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범죄도시 시리즈만 놓고 보면 불황과 위기의 기색은 찾을 수 없다. 범죄도시 3의 극장 매출은 벌써 817억 원이다. 제작비 135억 원의 6배가 넘는 돈을 이미 벌어들였다. 지난달 19.5%에 불과했던 한국 영화 점유율은 이달 들어 79.1%, 15일 기준으로 껑충 뛰었다. 국내외 영화 모두 포함했을 때 범죄도시 3의 이달 점유율이 78.2%다. 흥행 독주라는 수식이 제격이다. 범인검 거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형사 마석도를 연기한 배우 마동석은 제작을 겸하기도 했다. 지난해 범죄도시 2에 이어 돈방석에 다시 앉게 됐다. 영화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마동석만 보인다. 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범죄도시 3는 상업영화로서의 목표 하나는 확실히 달성했다. 대중의 마음을 사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속편을 선보이는 발빠른 기획력을 높이 살만하다. 범죄도시 4는 이미 제작 중이고 8편까지 시나리오 얼개가 짜여 있다고 한다. 올해 관객 100만 명이 넘은 한국 영화가 고작 2편, 교섭, 과드림에 불과해 침울해하던 영화계에 일단 활력을 불어넣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범죄도시 3는 의도치 않게 한국 영화의 주요 전환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극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충성도와 인지도가 영화 흥행에서 주요 키워드가 됐다. 지난해 흥행 순위 15위에 든 영화 중속편이 8편이었다.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각각 4편이었다. 관람료가 오르고 코로나19로 영화 보기 습관이 무뎌진 상황에서 관객들은 친숙하고 믿음 가는 영화만 소비한 셈이다. 범죄도시 3의 흥행 성공은 확실한 영화만 보고자 하는 관객 성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영화에 대한 관객 쏠림 현상은 꽤 오래 지속될 듯하다. 불행하게도 범죄도시 3 흥행에서 진전보다 퇴행의 징후를 읽는다. 마석도처럼 개성 강한 캐릭터를 내세운 영화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액션이나 공포 등 장르성에 방점을 둔 영화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전망이다. 특성 있는 캐릭터를 내세운 장르 영화는 속편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00억 원 이상 쏟아붓는 대작은 급속히 줄어들 듯하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덜 들어간 범죄도시 3에서 제작자들은 가성비를 발견했을 테니까. 민감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줄어들고 휘발성 강한 소재를 단편적으로 그린 영화들이 대세를 이룰 듯하다. 시원하게 싹 쓸어버린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운 범죄도시 3 같은 영화들 말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업영화들을 극장에서 만나기는 힘들어질 듯하다. 이런 예측들이 지나친 비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및 구독을 잊지 마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